티셔츠 하나를 입어도 데님 청바지 하나를 걸쳐도 커다란 액세서리 하나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 주얼리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성스럽게, 조금 더 사랑스럽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바로 액세서리 주얼리예요. 파인 주얼리는 진짜 루비, 진주, 다이아몬드 같은 광산에서 혹은 바다에서 캔 그런 진짜 리얼 보석인 거고요. 액세서리 주얼리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르코니아 같은 가격대가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활용한 파인 주얼리와는 다른 형태의 액세서리 주얼리를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찐은 물건에 대한 찐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철학, 그 마음, 정신이 찐이면 모든 것은 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주얼리도 당당하게 연출하면 누구보다도 멋지게 혹은 누구보다도 세련되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성들에게 리얼 보석이 아니어도 당신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은 코코 샤넬 여사였어요. 지금은 부의 대명사, 럭셔리의 대명사가 코코 샤넬이었지만 그 당시 코코 샤넬은 라이트 형제만큼 발명가였었어요. 경찰관 군복에 있는 체인들을 보면서 아 저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액세서리로 활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했고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흔하게 되면서 샤넬의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호가하는 고가가 되긴 했지만 사실 샤넬 여사는 파인 주얼리가 아니어도 여성들을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얼리의 연도별 흐름을 보자고 한다면 17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액세서리 주얼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7세기 후반의 르네상스 시대서부터 마리 앙뚜아네테 로코코 시대부터 멋쟁이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던 빅토리아 시대부터 그 빅토리아 시대를 지나서 아르누보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을 지나서 아르데코 스타일, 아르데코 스타일을 지나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던가 골드 이런 것들 1970년대, 80년대가 쭉 오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스타일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815년 정도에 플라스틱 재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액세서리들이 편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페이크 스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규제가 풀어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고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들이 나오면서 좀 더 화려한 주얼리들이 나오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던 1980년대부터 액세서리 주얼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영화들, 소피아 코폴라가 나왔던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도 굉장히 로코코 시대 스타일로 되고, 그 다음에 안나 까레리나 영화에서는 진짜 빅토리안 시대, 그 당시에 귀걸이 액세서리들 굉장히 아름다워요. 작고 오히려 굉장히 사랑스럽죠. 안나 까레리나도 소피 마르소와 키라 나이틀리가 나왔던 안나 까레리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피 마르소가 등장했던 안나 까레리나 영화에서의 주얼리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좀 약간 고전 영화 같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BBC에서 만들었던 아가사 크리스티의 시리즈물들은 진짜 아르데코 아르누보의 정석인 주얼리의 그 스타일링 연출법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르데코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링 연출법 위대한 개츠비겠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예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할 땐 또 여기다가 이렇게 보석 핀 같은 것들을 꽂아주는 그런 센스 단발머리 보브 스타일에다가 그런 스타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시카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2020년 특히 여름에 유행할 트렌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시키거나 해서 레이어링 하는 스타일들이 굉장히 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여성들이 할 것 같은 그런 조화로 만든 커다란 꽃송이 귀걸이라던가 목걸이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즈, 그냥 정말 민속 그 전통 의상들에서 할 것 같은 할머니들이 만들었던 것 같은 그런 비즈를 여러 겹 하는 것 또한도 굉장히 컬러풀하게 장난감처럼 하는 것 또한도 유행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추천하고 싶은 주얼리 브랜드들을 파인 주얼리가 아닌 액세서리 주얼리 브랜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 라임스톤이라는 걸로 만든 건데 실버로 만들었긴 하지만 이거 만드신 분은 한국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뭐 항상 추천하는 곳 있죠? 자라 H&M 두 개 만 원. 이건 좀 많이 비쌌어요. 한 개 12,000원.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H&M과 자라가 생기기 전에는 액세서라이즈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가짜 진주들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액세서라이즈 같은 것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HR, 박혜라 실장님이 디자인하는 HR. HR은 죽은의 태양에서 공효진 씨가 여기에 겹겹이 반지를 끼고 나오면서 해외에까지 아주 유명해져서 해외에서 굉장히 주문도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박혜라 실장님의 HR 브랜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강렬하지만 미니멀한 느낌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로 한다 그러면 슈룩, 올해 슈룩도 굉장히 예쁜데 매치스닷컴에서도 많이 판매해요. 이때 한참 슈룩이 이렇게 스팽글 스타일인데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인기를 끌다가 지금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작은 비즈 장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식스, 정말 박은경 실장님은 진짜 아이들을 키우다가 나도 나를 꾸며야지 하면서 동대문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스튜디오 식스예요. 그래서 홍콩 조이스라던가 레인 크로퍼드 같은 데에서도 정말 바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인, 진짜 아닌 가짜 진주지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주얼리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탄 브랜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목걸이도 탄이에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한 40년대, 60년대 미국의 싱글맨에 나왔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인데요. 타니는 미네타니의 안영미 사장님이 디자인하는 파인 주얼리, 예약제로 받는 그런 정말 고급 주얼리 부티크인데요. 거기에 김선영 씨가 세컨드로 타니라는 브랜드로 만든 액세서리 주얼리 브랜드예요. 처음에 타니는 2009년도에 스왈로브스키에게 의뢰를 받았어요. 너무 잘 만드니까 스왈로브스키로 한번 만들어 봐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컬렉션은 꼬르소 꼬무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는데요. 타니는 우리나라 순수 말로 장신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타니의 브랜드가 10만 원 안팎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라인들, 그 정신들이 좋아서 타니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덥기도 해서 제가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 우울할 때, 자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저는 그날 아침에 액세서리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치 원더우먼처럼 저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이죠. 평야, 평야, 평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혹은 제가 힘든 때 세상으로부터 제가 저를 지켜주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액세서리 주얼리. 팡, 팡, 팡.